여러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중랑구 중화동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동네의 역사를 되새기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서쪽에 위치한 동네 중화동. 본래 지명은 중하동이었지만 1963년 당시 주민들이 화합의 의미를 담은 중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동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주민들의 반대로 10년 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낙후됐지만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남다른 동네입니다. 서울 같지 않고 또 시골 같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살기 편한 지역입니다. 서민들이 시내와 같지 않아서 꼭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웃 간의 이런 정들이 돈독한 지역입니다. 중화동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 역시 마을의 기억과 기록을 되새기자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 일제강점기와 6.25 시절,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진 속엔 마을과 함께해온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랑구의 역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이어져 왔다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옛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요즘, 마을을 사랑하는 중화동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울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